한국 100대 명산 50번째 천태산. 해발 714.3m의 천태산. 특히 양산팔경이 이곳 천태산 영국사를 제1경으로 시작되고 많은 문화유적들이 그 신비함을 더해주는 곳이다. 천태산은 4개의 등산코스로 이루어져 특히 75m의 암벽코스를 밧줄로 오르는 맛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천태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기도 하다. 천태산의 입구에서 1300여 년 동안이나 이 산을 지키고 있는 영국사의 은행나무의 뛰어난 자태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함께 해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끝이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천태산의 국민코스 A코스 암릉도프 구간으로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은 D코스 천태산의 공룡능선을 따라 원점에 기할 것이다. 등산로 진입 후 조금만 오르면 첫 번째 로프 구간을 만나는데 이 구간을 몸풀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샤! 천태산 A코스는 계속되는 자연경관과 로프 구간들로 지루할 틈이 없다. 구름은 선물이었다. 만난 등산객분들이 과일을 나눠주셨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복 받으세요.
여태 몸풀기 구간이었다. 지금 여기가 천태산의 유명한 75m 암릉 로프 구간이다. 화면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우회길도 있다. 와, 야, 이건 진짜 심하다. 아, 여기가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네. 75m 로프 구간 중 첫 번째 구간은 거의 경사도가 90도다. 처음 다섯 발 정도가 중요하다. 바닥은 발은? 발은 전혀 안 미끄러워요. 진짜 안 미끄럽던데. 아이고, 발로 딱 올라갔고. 그래, 가운데로 저래가야 안 쏠린다. 야, 이거 큰 발을 떼야 되구나. 가. 으이샤! 으이샤! 나이스! 두 번째 구간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로프가 길어 좌우로 쏠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형 촬영에 진심이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어. 또 까불고 있다. 안 돼, 안 돼, 조심! 어, 아니야, 제발! 마지막 구간이 제일 길다. 이렇게 까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로프 구간이 끝나도 천태산 정상까지 급경사 구간들이 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천태산 정상에 올랐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I hate your OCD.
이런 게 배우다 알겠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